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래간만에 또 오전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 어제까지는 또 전시 준비하느라고 또 그 다른 외부 사진전에 사진 출력 의뢰가 있어서 출력하는 일도 있고 해서 좀 바쁜 일이 좀 있기도 하고, 네, 해서 오전에 방송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잠깐 여유가 생겨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지금 비움 갤러리는 신진 작가 공모 선정 작가전 일부 전시가 진행 중에 있고요. 매일 두 분의 작가님들과 한 두세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들의 작업관, 세계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을 얘기 들으면서 작가님에 대해서 또 작품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다음 2부 전시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중에서 초대 작가와 지원 작가 그리고 아트페어 나가는 작가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다 재미있고 특이하고 좋으니까요. 시간 되시면은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 선물 28전 전시 작품도 접수받고 있고요. 그 신진 작가 공모전 1부, 2부 끝나고 나면 28전이 진행이 되니까는요. 여름 선물 28전이라고 해서 좀 28만 원에 소정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로 전시가 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는 10일부터 13일까지 예, 뱅크 아트페어 진행되는데 참여하니까는요.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때도 소소하게 이벤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텍 예, 뱅크 아트페어 오시면은 이런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가 있어서 타로점을 자주 보는데요. 인터넷에서 요즘 이제 그 타로점 보는 게 많이 떠가지고 우연찮게 자주 보게 됩니다. 네, 보는데 8월 세택에 대해서 세택에서 열린 뱅크 아트페어에 대해서도 또 보니까 예,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고 나와서 엄청 열심히 해서 대박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좀 긴장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은 비움 갤러리는 4,467명이고 유튜브는 372명입니다. 네, 이렇게 매일 얘기하면서 얼마나 늘었나, 얼마까지 늘 수 있을까 기대를 하고 만약에 좀 부진하다면은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인스타그램은 이 속도로 늘어가게 되면은 이달 안에는 4,5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00명, 6,000명 이렇게 꾸준히 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더팍 늘지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는데요. 무작위로 막 올리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올리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월 달부터 정기적으로 부지런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처음 2월 달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예,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나 아니면 생각들을 추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녁에 최강진의 미학 방송에서 출판 기념 강연을 보았습니다. 네. 그 강연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셔서 아, 이거 책을 사는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정리를 잘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그런 예술적인 거에 대한 기준이나 작업에 대한 방향을 잡을 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생각을 해보려면 이 방송에 지금 출판 기념 강연을 1시간 정도 되는데 들어봐도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더 구체적으로 유료 강의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책을 사서 봐도 될것 같고요. 네. 그 처음에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책은 제가 사서 열심히 잘 보았고요.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 이번에 출판된 책은 한번 고민해보고 살지 말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종이책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다 보면 또볼땐 좋은데 보다 보면 또 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유튜브로 워낙 잘 많이 봐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살짝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사서 보면 좋은데 만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셀러가 될것 같습니다. 미학 쪽에서는. 어떤 독자분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예술의 그 저희 변환점은 미학적 사진학교 방송이 있기 전과 생긴 후로 나누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독자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봐도 예술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정리는 좀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으니까 좀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그 평론가분이나 교수님이나 뭐좀 학자분들이 또 다른 안들,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면은 또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확장돼 갈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요.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평론가분이나 교수님들도 나왔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타로점을 좀 자주 보기는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본 타로점에서는 위기가 있어도 위기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차피 잘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각하기 나름, 마음 먹기 나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나중에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시간을 낼수 있으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